안녕하세요. 독화이텍 고성 PD입니다. 이제부터 대화형 AI가 기업의 어떤 분야에서 업무를 혁신시키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자연스럽게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는 모든 조직의 구성원에게 해당되는 공통적이면서 정형적인 HR 서비스와 IT 서비스입니다. HR 업무를 보시면 저희가 직원 채용 온보딩부터 해서 뭐 FAQ, 급여, 복리, 휴가, 뭐 타임시트 이런 것도 쭉 나옵니다. 저게 한 저희가 봤을 때는 50여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HR 어시스트라고 만들어놔서 저희가 이제 이런 기능들을 합니다. HR 어시스트가 온보딩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회사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답변, Q&A, 복리 혜택, 그 다음에 직원 시스템 등록하고 그 사람들의 예를 들면 또 뭐 회사 나간다라고 하면 그거 관련된 프로세스 처리하고 인사팀에서 주로 하는 업무들, HR 오퍼레이션에 대한 업무들을 얘가 이제 처리를 해준다고 보면 되고 실제로 구현하는 걸 간단하게만 보면 이렇게 구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HR 어시스트 챗봇처럼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내가 휴가 신청하고 싶어 라고 하면 여기에 쭉 올라와요. 이게 메뉴바 형태로 다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대화형으로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 뒤에는 지금 다 어플리케이션들이 연동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워크데이나 석세스팩터 이런 거. 그럼 여기 보시면 내일부터 이틀간 내일이 몇 월 며칠이라는 걸 얘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텐트를 알게 되는 것들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뒷단에 보시면 그 저희가 있어요. 이런 대화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경조사 휴가 같은 거. 네. 그럼 얘는 이거 돌아가셨다라는 걸 의미를 보고 아 이거는 경조사 휴가에 대한 내용을 하는 회사에 못 나가 저게 반말해도 되는 거네 반말. 네. 근데 저게 처음에는 못 알아들어요 얘가. 저걸 이제 저희가 트레이닝을 시키면 그걸 이제 말아듣고 이제 그걸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업무를 이제 이 대화형 AI 기술 다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샘플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 보통 이렇게 HR 부서에서 이거 한 다음 트레이닝 시킨다고 했잖아요. 실무에서 알아듣는다 그랬잖아요. 그 트레이닝 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그건 사실은 뭐 그 고객사에 따라서 달라요. 컨텐츠가 다른데 실제 이거는 그냥 저희가 픽스하고 나서 바로 트레이닝 바로 트레이닝이 돼버려요. 네. 근데 그게 툴 안에서 트레이닝하는 기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아 이거 못 알아듣네는 그 자리에서 바로 거기다가 이 픽스에서 그냥 트레이닝하고 바로 트레이닝해서 근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굳이 뭐 다른 파트너나 엔지니어를 동원해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되게 쉽게 버튼 몇 개만 누르면 달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사용자만 그냥. 근데 이제 벌크로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 저희 이제 권고를 드리는 건 이걸 한번 프로젝트 하고 나면 뭘 하냐면 저희가 이제 한 달, 뭐 일주일 정도를 답변을 못하는 것들을 제가 로그를 떨어뜨리면 이걸 가지고 저희가 답변을 만들어서 올려놓으시고 트레이닝 하시면 바로 또 그다음부터 답변을 줄게요. 그래서 그 트레이닝 과정 계속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게 이제 HR 어시스트라고 해서 이제 HR 업무를 이제 대응하는 거.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IT. HR과 IT가 떨어져 있지가 않아요. 사람이 입사를 하면 얘 ID 패스워드 줘야 되고 그렇죠. 노트북도 줘야 되고 굉장히 할 일이 많거든요. 요새 같은 하이브리드 워크 시대에는 특히 이런 게 더 중요해졌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처음에는 이게 HR, IT 이게 구매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얘가 온보딩을 하면 온보딩 한 다음에 IT 관련된 프로세스 처리해주고 그거에 구매 쪽이랑 연결이 돼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여태까지 다 이게 타스크 형태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이거를 요런 그 대화형 엔진을 통해서 이제 인티그레이션을 하게 되면 실적으로 사람이 입사했을 때 그 노트북 사진 거 이런 것도 이제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요즘 ITSM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서비스나우나 이런 ITSM 솔루션들을 쓰실 때 그 ITSM 솔루션에 티켓 생성하고 그런 것들도 사실은 그 ITSM 솔루션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안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이제 데모로 하나 만드는 거는 뭐냐면 뒤에 저희가 서비스나우가 붙어 있어요. 네. 샘플 데모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제 거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 유저 이름을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제 유저를 ID 패스워드는 이제 인사 시스템에서 이놈이 진짜 어떤 놈인지 이제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기를 하면 저희 이제 넌 무엇을 할 수 있니라고 저기 일부러 이제 넣어놓은 건데 얘는 무엇을 도와줄 수 있냐고 얘기를 하면 아, 저희는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얘기를 하고 그 중에서 예를 들면 노트북을 난 사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얘가 관련돼가지고 이 사람은 엔지니어다. 이 사람은 세일즈다. 이 사람은 뭐다. 이걸 해서 이렇게 디파인 회사 내에서도 해놨거든요. 그걸 이제 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춤형 정보를 주는 거네. 맞춤형 정보. 개인화된 정보를 얘한테 쏴주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에서 얘가 하면 이제 이거는 온보딩 프로세스 중에 하나로 이제 처리할 수도 있고 그럼 이게 이쯤 회사 입장으로 하나의 티켓이 생성되는 거예요. IT 서포트 티켓이. 사실 이게 현업 입장에서는 IT 부서인 사람들은 뭐 그냥 아까 같이 서비스가 들어가서 하면 되겠지만 현업들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렇죠. 쉽고. 네. 그 사실은 IT 운영하시는 분들도 한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한 70, 80%가 다 뭐냐 패스워드 리셋이에요.
제가 이게 저희가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트워크가 안 돼요. 네, 네, 월 로그인이 안 돼요. 네. 굉장히 이지한 얘기인데 그걸 전화로 하거나 이메일로 와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런 형태의 기술로 하면 얘한테 그냥 IT 없이 야 지금 나 패스워드가 안 돼. 얘 비밀번호는 제도적이라 하잖아요. 그럼 얘가 옵타랑 연결해서 비밀번호는 인터넷 그냥 발급해서 보내버려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을 얘네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IT 어시스트가 IT 운영 담당하시는 분들의 업무를 24시간 돌리는 거예요, 얘네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업무 형태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얘네가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리모트가 했을 때도 왜냐면 9to6 이외에도 이런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이제 IT 어시스트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이제 있는 거죠. 요즘 셀프 서비스 웹이라는 말이 자주 들립니다. 사람의 도움 없이 클릭만으로만 웹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나 서비스를 얻을 수 있는 형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고객들이 셀프 서비스의 낯설음으로 인해 중간에서 이탈하곤 하는데 대화형 AI는 숙련된 서포트 인력처럼 이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국내 기업인데 미주법인 전자회사인데 그 웹사이트에서 고객들이 들어오면 그 웹사이트 아까 말씀 엔터프라이즈 포털 이런 거 여쭤보셨잖아요. 네네네. 저희가 사실은 그 웹사이트 앞단에 있어요. 아... 그래서 거기에 딱 들어오면 무슨 일 때문에 오셨어요? 뭐가 궁금하세요? 그러면 얘하고 대답 문의를 하면서 아, 저 예를 들면 전 진공청소기 보러 왔는데요. 아, 그러면 얘가 진공청소기 페이지로 얘를 넘겨줘요. 아, 정말 저도 어느 웹사이트 들어가지고요. 그렇게 찾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막 빠져나온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짜증나가지고. 네. 그래서 그게 저희가 고객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웹사이트를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저희는 웹사이트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올려놨는데 아. 웹사이트의 기본적인 그 입장마크로 생각하시면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우대한 게 웹사이트다. 왜냐하면 나는 정보를 다 올려놨으니 그렇죠, 그렇죠. 당신이 알아서 네가 알아서 찾아봐라. 모바일 앱도 똑같은 거거든요. 모바일 앱에 엄청나게 많이 메뉴를 갖다 다 박아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해놨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바일 포스트에서 뭘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저도 고객 입장에서 들어가면 너무 메뉴가 많으면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잖아요. 네네. 첫 페이지를 그냥 구글 한번 같이 띄우면 뭘 도와드릴까요? 뭐 때문에 오셨어요?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지금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컨버세이션 UX라고 표현하는 게 기본적으로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CM, 그 마케팅하는 부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UX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대화형 엔진을 활용해서 딱 고객이 들어오면 이 사람한테 뭐가 필요하신지 물어보고 네. 그거에 가장 최적화된 웹사이트를 끌어다가 앞에서 보여주게끔 하고 거기서 뭔가 상거래가 일어나게끔 유도하자. 그래서 얘가 일단 밸리데이션 하는 거예요, 고객을. 그냥 고객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 CRM 툴 보면 우리 웹사이트에 누가 들어와서 다운받고 나갔다라고 해서 그렇죠. 그걸 줄줄이 해가지고 이거 확인해봐 하잖아요. 그럼 전화해보면 별로 사실 관심 있어서 다운받은 게 아니라 그냥 스터디 차원에서 뭐 자기네 리포트 생성한 리포트 만드는 차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왜냐면 네. 얘가 미리 확인 다 해서 아, 이 고객은 진짜로 관심 있어서 이걸 찾아본 거야. 그러니까 고객의 의도와 네. 고객의 여정을 다 그거를 추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려면 제가 봤을 땐 이런 대화형 엔진들이 되게 유의미한 기능들이 있겠다라는 거고. 오비맥주의 모회사인 AB 인베부사는 RPA 고도화 사업으로 다양한 RPA들의 비서실장으로 대화형 A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AB 인베브라고 우리나라에 보면 오비맥주 모회사 이게 사실 메일이 들어오면 다양한 언어로 들어오는 메일들을 얘가 이해를 하고 그 메일이 아 이거는 거기 보시면 이제 이게 일정 변경이냐 아니면 뭐 그 배송 일정 예약이냐 이런 것들의 메일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패턴화를 해서 그걸 가지고 설계를 해놓으신 거예요. 대화형 엔진을. 그리고 나서 얘가 일정 변경이다 그러면 얘가 일정 변경 관련된 RPA 한테 오더를 내려서 일정 변경해라. 그래서 얘가 중간에서 이메일이 들어오면 얘가 읽고 이해한 다음에 RPA 통해서 일하겠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은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프로젝트 쉽지 않은 프로젝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런 형태로 RPA와 대화형 엔진을 같이 활용하는 형태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오늘 리포트 좀 뽑아줘라고 얘기를 하면 얘가 RPA한테 연락을 해서 네, 네. 야, 리포트 좀 지금 뽑아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디맨드 RPA가 되는 거죠. 온디맨드 RP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텐디드 보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완하는
일종의 하나의 온디 완전 100% 어텐디드로 가기 위한 하나의 중간의 여정, 징검다리 역할을 이 대화형 AI가 할 수 있다. 이미 만들어진 IP를, 이 봇들을 대화형 엔진을 통해서 훨씬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끔, 그리고 실제 유저들이 자기가 필요한 대화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IP랑 연동해서 굉장히 이 IP의 봇들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이런 일들입니다. 대화형 AI는 고객 접점에서 일하고 있는 영업이나 콜센터 상담사에게 필요한 정보를 온디맨드 서비스로 쉽게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대화형 AI 엔진이 기업의 다양한 기관계 시스템들과 고객 접점 직원의 중간에 위치해서 업무 소통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결국 고객 경험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가장 큰 가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영업사원 버추얼 어시스턴트라고 표현해놨어요. 근데 이런 요구가 되게 많습니다. 영업사원들이 제품 트레이닝을 받고 나가잖아요. 근데 이거 다 돌아서 미정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렇죠. 특히나 제약처럼 종류도 많잖아요. 굉장히 종류도 많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오퍼링들이 또 계속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과거 정보를 가지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게 이제 KM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KM 안에 제약의 약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가 있고 아니면 제품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A라는 제품 재고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예전에는 저기 영업 어드민한테 연락을 해서 재고 확인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시스템 바깥에서 네, 그렇죠. 예약 변동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영업활동 리포트 제출하는 것도 CRM에다 연결하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인데 영업사원들 예전 퍼포먼스 매니지먼트도 예를 들면 자기 오더들한테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도 이 친구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일즈 데이터들, 날리지에 대한 것들도 저기에 해주고 그리고 이제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이 이것도 마찬가지 서비스 나와하고 워크데이를 뒤에다 붙여놓고 그런 것들이 연동을 해서 이제 슬랙하고 팀즈 그 통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슬랙 통해서 하고 어떤 분들은 팀즈 통해서 하고 그래서 실제로 뒤에 어플리케이션들은 뭐가 됐든 관계없습니다. 이게 실제 API만 제공이 되면 혹시나 API가 적용이 안 된다 하더라도 IPA랑 중간에 껴서 이 연동을 하게 되면 웬만한 기관계 시스템들하고 연동하는 것들이 다 가능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에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아까 IPaaS라고 하는 연결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다 API를 연동을 해서 뒷단 연결을 하는데 이 API 허브 역할하는 이제 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얘네하고만 연동을 하면 얘 딴 어플리케이션 얘하고만 연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 시장이 또 크고 있는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들어가 있으면 갖다 꽂기만 하면 돼요. 그렇네요. 이제 상담사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들어오면 상담사 여러 가지 보험료권 문서들도 확인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왔다 갔다 왔다 해야 되잖아요. 그 얘가 하나가 그냥 같이 지원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담사는 고객에 집중하고. 네, 고객에 집중하고 상담사 가면 PC가 네다섯 개가 있어요. 얘 있고 얘 있고 얘 있고 얘 있고 그래서 그거를 유리 다 쫓아다녀야 되는데 그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최근에 뭐 쇼핑몰 그 안내하는 그 상담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봇을 만들어 드렸는데 예를 들면 봇을 상담 그 쇼핑몰 다니다가 예를 들면 개똥을 밟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전화가 온대요. 그러면 이제 그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그거를 하드카피로 뽑아서 그걸 가지고 오면 그걸 쭉 찾아서 잠깐만요 찾아서 그걸 얘기를 하고 어떤 경우는 전화가 와서 거기 어떻게 가요? 그러면 뭐 무슨 저기 하남 지점 어떻게 가요? 그러면 그거를 또 자기가 웹사이트에서 이 사람이는 위치가 어디세요? 그걸 물어보고 이제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일이 쫓아다니는 게 이 봇 하나에서 다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딱 누르면 뭐 예를 들면 카톡으로 뭘 할 수 있게끔도 제가 만들어드렸고 그래서 이 상담원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도 저희가 해놨고 코어 AI의 대표적 기능들이 알고 싶다면 우측 상단 링크 클릭해보세요. ERP 솔루션을 전사적으로 구축하기 전에 항상 As is, To be 프로세스를 분석하는 PI, Process Innovation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화형 AI 프로젝트에서도 적용할 분야에 사람과 사람, 사람과 시스템, 시스템과 시스템 간의 기존 커뮤니케이션을 분석해서 고객 여정 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구현 단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서 기술과 현업 도메인 지식을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점에서 어떻게 잘 융합시키는지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코어 AI의 대화형 AI를 5,000개 대화 세션까지 무료로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해 보세요. 해외 기업들에서 요거를 대화형 AI 시장을 이제 리딩하는 걸 보면 처음 시작을
그 커스터머 전이 네. 그다음에 인플로이 전이 맵부터 만드는 거를 시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컨설팅 같은 것이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이제 일종의 이제 아주 가벼운.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적으로 저희가 고객한테 여쭤보는 게 아, 인사 업무에도 적용되고 IT 업무 적용되고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현실적으로 고객사에 가보면 회사마다 다 프로세스가 다르니까 그걸 이제 고객한테 여쭤보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오케이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잖아요. 네.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하면 보통 그게 한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 저희가 한번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고객사에서 담당자만 있으시면 인터뷰를 저희가 계속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저희한테 주시면 최소한 저희가 그거 만드는데 한 2주 정도만 만들어 볼 수 있어요. 한 번에.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구현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지만 그렇죠. 저희가 어쨌든 맵이라는 게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관점에서 이런 거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같이 POC를 해보죠.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커스터머 전이 맵을 이런 형태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이게는 항공권 구매 관련돼서 예를 들면 부킹 전에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되고 또 예를 들면 트래블 전에 부킹하러 트래블 전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어포트 그 탑승하고 출발할 때 어떻게 해요? 탑승하고 나서 환승할 때 도착하고 여행이 이제 이런 각각의 단계들을 저희 스스로 한번 디파인 해보는 거예요. 네. 고객 관점에서. 근데 이거는 사실은 고객이 도움을 안 줘가지고 네. 저희가 만들었어요. 저희가 챗봇을 다 뒤집어 까가지고 아~ 그 챗봇을 완전 리버스 엔지니어네. 리버스 엔지니어링 한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엄밀하게 보면 이제 저런 게 고객 입장으로 보면 뭐 정의가 돼 있을 텐데 고객이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이거 그러니까 보니까. 저희가 이런 시도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보면 야 니들은 별걸 다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정말 여기는 우리 비즈니스를 우리의 에고니를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는 이런 시도가 굉장히 저한테도 도움이 되는 게 고객의 프로세스를 저희가 한번 이해해 볼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직원들하고 항상 고객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저는 그 고객분들의 업무, 프로세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실제로 어떤 대화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그게 궁금하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대화를 하다 보면 굉장히 깊게 들어가요. 고객들하고 대화가. 그렇죠. 아, 우리는 사실은 현장에서 이런 요구가 올라오면 네. 그 다음에 담당자가 이런 얘기를 물어보고 그 정보를 여기다 입력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럼 그거 자체가 전이 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이 커스터머 저니 맵이 굉장히 나중에 코어 AI의 가장 큰 자산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쌓이면 쭉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게 사실 이게 솔루션하면 이게 좀 드라이하고 뭐 하는 건데 굉장히 이렇게 뭘까 생활 밀착형 아주 현실적인 현실적인 얘기들인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저도 딴 거는 안 보이잖아요. 네. 다른 플랫폼 팔고 이런 건 안 보이는데. 이건 바로 눈앞에 나타나니까 그렇죠. 되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이제 챌린지도 있어요. 왜냐면 넣는데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챌린지도 있긴 하지만 실제 고객들이 눈앞에서 바로 뭔가를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되게 좋은 하나의 기술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뭐 실제 구현하는 것도 시간도 오래 안 걸리고 그 결과도 바로 보실 수 있고 네. 보면서 계속해서 이거를 개선시킬 수 있고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제가 항상 마지막인데 이게 필요해요. 한번 구축해놓으면 끝이 아니라 대화 설계도 하셔야 되고 트레인도 하셔야 되고 테스트도 하시고 매니지도 하시고 이게 계속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프로젝트 끝나면 끝! 그러면 그게 1개월, 2개월 지나고 나면 이제 멍텅구리가 됩니다. 얘가. 왜냐하면 사람의 언어랑 컨텍스트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것 때문에 항상 저게 유지관리 그래서 실제 고객분들한테는 이게 AI라고 하는 게 휴먼하고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게 AI고 대화형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블랙박스가 아니고 사람이 계속 들어가서 트레이닝을 시켜줘야 원하는 어떤 에큐러시가 나올 수가 있고 원하는 효과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밸류는 기본적으로 타임 세이빙. 그리고 제가 오늘도 아침에 콜하면서 얘기 들었는데 에버리지로 거의 한 20에서 30% 사이에 타임 세이빙 효과가 있다. 글로벌하게 대화형 AI를 썼을 때.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안 좋잖아요. 네네. 경제 상황 안 좋았을 때 제일 키가 되는 건 뭐냐, 코스트 세이빙. 근데 그 중에서 사실은 제일 많이 코스트가 들어가는 게 결국은 리소스에 대한 코스트인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타임 세이빙이 굉장히 저희한테는 또 중요한 밸류 프로포지션 중에 하나고 지금 이러한 시기에 그런 타임 세이빙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회사한테 이제 또 경쟁력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검토를 좀 해주시면 되게 이제 재밌는 그런 이니셔티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이번 웨비나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과의 Q&A를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고객들에게 어필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고 싶으십니까?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경해보세요. 기술과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토크IT가 프로페셔널에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계약해서 도입하기 전에 파일럿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저희 기업에서 도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간과 과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제 저 코아의 웹사이트를 가시면 저희가 개인으로 이제 등록을 하시면 5,000 세션 정도까지는 무상으로 쓰실 수 있어요. 근데 그 5,000 세션이라는 게 한 세션이 15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굉장히 개인 기네요. 네, 샤넬 세션을 제가 에버리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15분 정도 대화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15분짜리로 5,000 세션을 본인이 뭐 무상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가 회사 전사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파일럿 라이센스라고 하긴 뭐 저기 하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저희가 한 5만 불 정도의 연간 사용료를 이제 지불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그렇게 이제 조그맣게 파일럿 프로젝트를 이제 라이센스를 이제 구매해서 해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코 AI 대화형 AI에 AI ML 기술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AI ML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건지요? 네네네. 이것만 하더라도 한 시간 걸리기 때문에 네네네네. 사실 오늘 이거는 제가 뭐 사실은 저게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세한 말씀 못 드리고요. 근데 실제로 코어 AI 이제 자체 개발한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좀 있고 실제 저희가 이제 자연어 처리 엔진이 지금 약간 특화된 엔진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 자연어 처리 기술이 이제 그 융합이 되어 있는데 하나 이제 머신러닝, 그다음에 펀더멘털 미닝, 날리지 그래프 그 세 가지가 실제 시장에 다 나와 있는 기술들입니다. 이제 그 기술들을 저희가 지금 약간 통합을 좀 해, 융합을 좀 해서 가장 최적화된 어떤 그 답변을 낼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만들어 놨고요. 실제 그게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가장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가장 높은 에큐러시를 우리가 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트레이닝 하는데 시간을 대부분의 시간을 쓰실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코아AI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점은 뭐냐면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굉장히 좋은 에큐러시를 저희가 정확도를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을 저희가 이제 코아AI가 계속 개발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진화를 시켜 나가고 있다는 게 저게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자세한 내용은 또 저희 쪽에 이제 SE 분들이 AI, ML 관련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은 별도로 또 메일로 그 필요한 그 말씀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업에서 요새 뭐 초거대 언어 모델, GPT-3, 뭐 GPT-4 이런 기업에서 구축할 수 없잖아요. 모든 기업이 그죠? 뭐 구글이나 네이버, 카카오 아닌 이상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기업이 최적화 때, 아까 맨 처음 말씀하신 엔터프라이즈 AI.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저희가 사실은 뭐, 바다를 끓일 수 없듯이, 저희가 그걸 다 언어를 훈련시킬 필요가 없고, 사실 저희는 기업에 쓰는 그 단어들, 언어들, 용어들만 저희가 트레인해서 그걸 최적화시켜서, 당장 업무에 쓸 수 있게 그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저희가 할 일들이고요. 그러니까 거기서의 어떤 그런 이제 기술. 기술이 같은 회사에서 잘 인정받아가지고 그래서 매직코트한테 가장 그 리더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굉장히 그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고 되게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처음에 굉장히 당황스럽고 왜냐면 저도 처음 들어보는 기업인데 거기 정확하게 엔터프라이즈 컨버세이션을 AI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업용에서는 굉장히 이 회사가 누가 선두 어떤 업체로 보여진다. 근데 사실은 뭐 요즘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이루다부터 굉장히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어떤 기술과 이 기술은 완전히 결이 다른 기술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왼쪽에 관련 영상이 있으니 클릭해 보세요. 제가 진행하는 테크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하는 토크형 웨비나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요?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지속적인 컨텐츠 진작에 큰 힘이 됩니다.